근데 임신을 끝냈어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? 모유수유가 하죠? 근데 모유수유가 안 하면 그 다음에 6개월쯤 지나서 일어난 일이 생리거든요. 그러니까 생리 배란에 의한 문제가 처음에 한두 번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넘어가요. 근데 아기 낳고 나서 1년, 2년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몸이 회복이 안 되지? 그때 검사를 해보면 빈혈. 물어보면 생리량이 무지 많아. 패드들 뭐 여전히 산모형 패드를 쓰고 계세요. 안 돼. 나 요즘 그런데 산모형 맞고 요즘 빈혈 때문에 생리할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. 최근에 그랬어요.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. 근데 금년에 딱 2019년도에 수영이 4살 되면서 생리할 때마다 막 진짜 이렇게 왜 사람이 혼이 하나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느낌? 너무 힘든 거예요. 선생님 맞춰 주세요. 치료 예약을 하시죠. 저는 먼저 빈혈이 있는지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이게 자기 이렇게 거울 앞에 보고 있는 데 가 보면 색깔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빨간 게 이렇게 막 빨갛게 빨가요 밑에가. 근데 허여멀건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미 검사를 안 해봐도 혈액이 남들에 비해서 한 우리 수혈하는 봉지로 한두 봉지 세 봉지 모자란 거죠. 근데 그게 철분은 우리 음식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철분이 안 들어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. 우리가 계속 골고루 뭐 예를 들어서 육류 위주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계란 노른자니 뭐 우유니 브로콜리 시금치 계속 이렇게 잘 섭취한 사람들은 이 생리향에 의해서 빈혈이 올 확률이 아주 적어요.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활동을 하는데 빈혈이 와 있다 그러면 그건 자궁에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. 밸런스가 깨졌어요. 난가 봐.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서 어지러워요. 왜 이렇게 피곤하죠?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갔다 잠깐 갔다 왔어요. 뭐 그 시기엔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러면 자궁에 나타나는 문제가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근종이나 또 다른 병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이거는 기능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근종이 아니더라도 생리과다? 생리 때 너무 힘들면 이거는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죠. 산부 부인과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건가? 네. 저는 특히 아기 낳고 1년쯤 넘어서는 좀 빠를 것 같고 왜냐면 모유수유 오래 하시는 분들은 2년, 3년까지도 별 문제 없거든요. WHO에서도 모유수유는 2년 하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임신과 모유수유가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궁에는 너무너무 이게 좋은 상태를 휴식을 주는군요.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산과를 졸업했으면 부인과 등록을 하러 저는 2년 내에는 한 번은 가시는 게 좋고 또 이 가족 계획이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는 아기 낳고 6개월 뒤에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. 어떤 사람이 그럴지 이거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근종이 민감해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거 같고 폐경을 하면 싹 문제가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냥 영양관리와 그 다음에 이게 통증과 빈혈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면서 많이 크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고 관리만 하는 거죠. 자주 검진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가 원활치 않으면 우리 보통 피임약이라고 하는 약들 있죠. 그런 피임약으로 배란을 차단시켜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차단시키고 이걸로 생리 주기도 조절하면서 생리량도 줄이고 그러면서 근종 크기도 일시적으로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하죠.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보시라고 권해요. 왜냐면 몸이 좋아지면 근종에 관한 문제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근종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리통이 있고 출혈이 많은 이유가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건강한 활동,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근종 때문에 생기는 문제든 아니든 간에 출혈과 스트레스, 통증이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 같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또 영상 예약하시는 분들이 아까 색전술이나 보주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런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고도 안 되면 수술.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권하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셔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삶이니까 그러니까요. 두 개 이상 시키지 말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줘라는 얘기는 전 이해 못하겠어요. 진통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출산 때는? 출산 때는 제일 곤란했던 거 허리 아픈데 물도 필요해 이런 상황?
그럼 허리를 주물러서 물을 따르러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한다고 해놨는데.